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는데요.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조 측이 공단 본부 울타리를 부수고 진입해서 충돌도 일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노조원들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공단 부지 안으로 뛰어듭니다. 건물 입구에서는 노사와 경찰이 뒤엉켜 실랑이를 벌입니다. 공단 부지 안으로 밀고 들어온 노조원들은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에 나섭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시간과 장소를 어긴 불법 점거 농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다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애시당초 계획적으로 2시간 전에 사전에 예약을 점거하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고객센터 노조 측은 해고 없이 모든 상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담사는 1,600명이 넘습니다. 노조 측은 또 무시험 채용과 인센티브 제도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공정채용 절차 협의를 무시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지금 협의가 계속 이제 교착 상태고요. 경찰이 집회 참가자 전원을 입건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면서 총파업을 둘러싼 건보공단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 우선 이승훈입니다.